안녕하세요. 다우라이 TV 권영아 원장입니다. 그동안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수유 쿠션을 오늘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유 쿠션을 사용해 보셨던 어떤 엄마께서 마약 수유 쿠션이다, 내 아기가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별명을 붙여주셨었는데, 정식 명칭은 다울 아이 수유 쿠션입니다. 네, 다울아이 수유 쿠션은요, 제가 세 아이를 키우면서 10년간 산후조리원에서 많은 아이들의 수유 지도를 해주면서 여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해 보고자 제가 직접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높이를 높여서 엄마들이 허리를, 어깨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등을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서 아이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한 제품입니다. 네, 엄마들께서 엄마 몸에 딱 맞는 그런 수유 쿠션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만든 수유 쿠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유 쿠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이제 시작할게요. 다우라이 수유 쿠션은 솜과 커버가 별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솜은 택배 배송 시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팩에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압축팩을 열고 난후 솜에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도록 두드려 주셔도 좋고, 커버를 세탁하고 건조시키는 동안에 압축팩을 열어두시면 솜 사이사이로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어 오릅니다. 커버에 솜을 넣고 자크를 양 방향으로 잘 채워주세요. 수유 쿠션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상세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전체 크기는 가로 63cm, 세로는 46cm입니다. 엄마의 몸이 들어가는 곳의 폭은 30cm고요. 쿠션의 내부가 폼이 아니라 솜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아직 남아있는 배둘레부터 점점 줄어가는 배둘레까지 모두 착용이 가능합니다. 수유 쿠션의 전체 높이는 22cm고, 엄마 배와 맞닿는 부분의 높이는 18cm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는 뱃속에 없는데, 참 우리 엄마들의 배는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출산 직후에는 벨트를 넓게 사용하다가 엄마의 배 사이즈가 줄어들 때마다 엄마의 허리에 맞게 점차 줄여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체격이 작은 엄마, 또 체격이 큰 엄마 모두 허리 벨트를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벨트가 없는 수유 쿠션을 사용해 보셨어요? 아기를 데려와서 한 손으로 아기를 번쩍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엄마 무릎과 들어 올린 아기 사이에 수유 쿠션을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아기가 4kg만 넘어도 팔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그래서 꼭 벨트가 있는 수유 쿠션을 사용해야 돼요. 특히 독박 육아하는 엄마들은 아기를 누가 데려다 줄수 없기 때문에 벨트가 있는 수유 쿠션을 하고 아기를 데려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허리에 수유 쿠션을 둘러볼게요. 줄무늬가 있는 쪽이 위쪽입니다. 수유 쿠션의 벨트를 내 몸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유 쿠션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되는데, 이 모습은 잘못된 착용이에요. 벨트를 엄마의 허리에 딱 맞게 착용하세요. 수유 쿠션과 엄마의 배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서 공간이 없다면 매우 잘 착용한 것입니다.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 아기를 데려올 때는 수유 쿠션을 하고 아기를 데리러 가보세요. 아기를 안고 그대로 의자에 앉으면 바로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수유 쿠션 위에 무작정 올려놓는 것은 아니고요. 수유 쿠션과 엄마의 배 사이에 아기의 몸을 아주 조금 끼워 넣습니다. 아기의 팔을 차렷 자세로 한 다음에 엄마의 가슴에 최대한 밀착하도록 수유 쿠션과 엄마의 배 사이에 아기를 내려놓습니다.
올바른 젖물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몸에 아기가 많이 밀착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보통 아기의 등을 잡고 수유하실 때마다 열심히 당기실 거예요. 안 그래도 약해진 손목이 더 시큰거리게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아기를 등을 잡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다우라의 수유 쿠션은요, 수유 쿠션과 엄마의 배 사이에 아기를 조금 끼워 넣기 때문에 엄마가 수유 시에 아기 등을 계속 잡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 편합니다. 의자에 앉은 모습을 보면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가슴 앞에 오는 게 보이죠? 수유 쿠션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엄마가 허리를 쭉 펴고 수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솜이 빵빵해서 쉽게 꺼지지 않아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몸무게가 늘어가잖아요. 그 몸무게만큼 솜이 조금씩 눌러지면서 여전히 엄마의 가슴 앞에 아기의 입이 딱 맞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편편한 수유 쿠션을 사용해 보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종종 아기가 수유 쿠션에서 떨어질 뻔하거나 정말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다우라의 수유 쿠션의 둥근 상단 언덕은 엄마가 잠깐 움직여도 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낙상할 위험이 적습니다. 엄마의 소중한 신혼집 인테리어에 어울리도록 제품의 컬러는 화이트와 그레이로 만들었어요. 다우라의 수유 쿠션의 자세한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애가세 신생아 육아코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